제가 워킹홀리데이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위기로 다가왔을 때는 한 9개월, 10개월쯤 됐을 텐데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일을 구해서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돌아봤을 때 이룬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계속 일을 했는데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그리고 몸도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돌아가고 싶다 딱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꽉 차서 이제 그럴 때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저는 사실 2년을 채우고 갈 생각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채못 채우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고 더 호주를 경험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내린 게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한번 위기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위기를 넘기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호주에 살게 되었네요. 이 질문은 바로 앞 질문이랑도 이어지고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호주에 왔었는데 어떻게 영주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저는 이제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호주 영주권자인 분들과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분들의 이제 생활이 굉장히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삶은 굉장히 여유롭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이제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워킹홀리데이 때랑 지금 제가 이제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고 이렇게 10년 정도 살면서 변한 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제 다른 점은 호주에서 정착하고 이제 지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도 여기 생기고 제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이 생겼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크게 달라진 점이지만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외국에 나와 사는 그 생활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까지나 그냥 외국인, 이방인, 외국인 약간 항상 그래도 고향을 떠나온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영주권이 어려워졌다 뭐 그런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었지만 만약에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그런 영주권으로 가는 좋은 조건의 길을 찾으셨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호주 영주권이 그만큼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나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해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의견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워킹홀리데이 시절도 돌아보고 지금 제가 이제 이민자로 사는 삶도 이제 돌아보게 되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시거나 이제 오실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나이대가 뭐 20대 초반 아니면은 늦어도 20대 후반이잖아요. 사실 어린 나이인데 혼자 외국에 나와서 그렇게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타지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외롭고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돌아봤을 때 내가 굉장히 즐거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고 그걸 잘만 극복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올 때는 목표를 잘 정하고 와야 되고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가려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주변에 추천을 해준다면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한번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생에 분명히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긴 인터뷰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와 계신데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거 잘만 극복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